채용만 몰고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자, 일단 스피드가 좋은 미하일로프 빠져나오고요. 로우킥. 큰 주먹 보여주고 있는 미하일로프. 자신보다 큰 선수를 상대로 싸우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로우킥, 관절, 하체를 노리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오버핸드. 치고 빠지는 예, 스타일일 거예요. 태원에서 마이티모 선수가 또 잘 선보이기도 했었죠. 네. 자, 신중합니다. 미하일로프. 최영만도 역시 거리를 좀 보고 있는데요. 신장 차이도 있었다면 체중 차이도 있 들어옵니다. 오! 정면에서 오! 정합니다. 최영만 걸렸어요. 아, 미하일로프 다시 원투 니키까지 들어옵니다. 자, 안 내려오는 최영만 선수인데요. 위기에 빠져있는 최영만입니다. 오! 왼쪽! 오! 다운입니다. 아, 최영만이 쓰러집니다. 아, 미하일로프 선수의 지금은 연속 콤비네이션과 왼손 후 아, 경기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입식 무제한급 스페셜 매치 헝가리의 미하일로프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자, 여기서 더블잽 들어왔던 최용만 선수였고요. 자, 왼손이 네. 들어가면서 휘청거리기 시작했고요. 자, 지금도 양손 후기 계속 들어갔고요. 왼손이 지금 한 다섯 번 정도가 걸렸고요. 여기서 아, 여섯 번째 펀치. 정확했습니다. 네. 근데 이 이전에 그 나와 있는 왼쪽 다리를 공격했던 로우킥 그리고 오버핸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수차에 들어가면서 미하일 선수가 이거 되겠다 자신감을 찾았어요. 네. 사실 뭐 잽으로 상대하기가 좀 거리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고 1라운드 상당히 뭐 1분이 채 지나기 전에 승부가 갈렸습니다. 헝가리의 다비드 미하일로프 선수가 최용환 선수를 꺾었습니다. 스파이팅 5차 대회 마지막 메인 이벤트입니다. 자, 물러났고요. 노보루. 자, 다시 한번 계속된 터치 공격이에요. 킥 공격. 올립니다. 네. 아, 지금 최영만 선수 지금 본인 파이팅 넘치고 있죠. 네. 지금 타격감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영만이 봅니다. 다시 잽 최영만. 자, 일단 뭐 주먹을 위에서 아래로 꽂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에요. 둘 모두 리스크가 있죠. 자, 최영만이 네. 몰죠. 크게 오버핸드 내려봤는데 얼굴 좀 갔는데요. 자, 노보루 선수가 쉽지 않네요. 자, 최영만 선수 좀 씻고 있습니다. 케이지안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요. 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다시 원투 라이트 꽂습니다. 최영만 라이트 계속 들어갑니다. 야, 최영만 끝까지 보고 치고 있는데요. 니킥 최영만 다시 몰고 있습니다. 라이트 아, 이번에 걸렸고요. 이런, 네,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네. 최영만도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노보루 선수가 할 수 있는 건 치고 빠지는 예, 그런 전략밖에 없거든요. 네, 어쨌든 48년 전적 또한 2008년도부터 프로파이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아 98년도부터 네. 그런 어떤 커리어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노보루 선수는 빠르게 움직이면서 최영만 네. 선수의 그 하체라든가 아니면 그 오른손 오버핸드 쏠 수 있는 타임을 시간을 찾고 있고요. 그렇죠. 자, 뭔가 좀 도발을 하고 있는 우치다 노보루. 다시 라이트. 최영만 한번 받아쳐 봤습니다. 네. 최영만 어쨌든 계속 신중하게 경기하시는 네. 거 중요합니다. 자, 왼손. 자 들어옵니다. 자 라이트 좋았고요. 최영만. 노브로 데미지가 있죠. 네. 서로 주고받았지만 노브로 데미지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중량 차이, 네. 한의 차이 있고요. 네, 최영만 선수가 지금 정면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로킥 왼손 좋았어요. 오! 왼손. 자, 다운이죠. 네. 지금은 로킥을 차고 난 이후에 방어가 되지 않았던 노보루 선수인데요. 아, 왼손이 들어갔습니다. 최용만. 워낙 길다 보니까 네. 그 거리에서도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군요. 다시 라이트 최용만. 또 다시 라이트입니다. 원투 공격 많이 얹힙니다. 네. 노보루 또 위기. 자, 어퍼컷 준비하는 최영만 선수였는데요. 네, 다시 떨어지는 노보루. 올려줬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네. 니킥. 라이트. 자, 어퍼컷 짧은 어퍼 보여봤습니다.
네, 최영만 선수 지금 조금 더 펀치를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네. 자, 10초 사인 떨어졌고요. 마무리가 되면서 엔젤스 파이팅 5차 대회 모든 경기가 정리가 됐습니다. 최영만 선수의 복귀전 팀정의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경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신 박우철 10대 8 레드. 자, 최영만 선수 쪽 하나 나왔고요. 10대 8 레드. 역시 레드. 10대 8 레드 3대 0으로. 3대 0 심판 전원일 심판 정승을 거뒀습니다. 최영만 선수의 3라운드 판정 승입니다.